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조선의 조혼에 관한 것입니다. 조혼은 혼인 정년기에 이르지 않은, 특히 2차 성징에 이르기 전에 미성년자가 결혼을 하는 것으로 흔히 동양에 있는 풍습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지만, 전근대에는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대다수 나라에서 존재했다고 합니다. 대가족 제도화에서는 인류의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한 점 또한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조혼이 차일드 메리지로 불리며 문제가 된 것은 비교적 근대 이후로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집안에서 여자 아이들을 낳이든 남자들과 강제로 결혼시킴으로써 윤리적 문제와 여성과 아동의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시대에 13세에서 16세 사이의 여자들을 원나라로 보내야만 했던 공여공출을 피하고자 어린 나이에 혼인을 시키는 조혼 풍습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선에 들어와서는 유교 사상에 따라 조혼을 악습으로 여기고 금지시키려 했고 1894년 갑오개혁 때 남자는 20세 이상, 여자는 16세 이상이어야 혼인이 가능하다고 법으로 공포하여 조혼을 금지시켰지만 실제로 세간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의 사진은 러일 전쟁 때 외국 특파원이 찍은 것으로 붙어있는 설명이 선남의 빈집에 남아있는 14살의 어린 신랑으로 그의 아내는 달아나 버렸고 그는 혼자 남겨졌다고 합니다. 원문으로 간단히 his wife fled로 표현되어 있어 여자의 부모가 데려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이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힘든 표정이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1890년에 조선에 머문 세비질 엔도어의 글에도 조혼과 관련된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에서 따은 머리를 버리고 상투를 튼 10에서 12살 정도의 남자 아이들을 많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아이들의 결혼이 명목상의 결혼으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결혼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는 합방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선의 조혼을 서양의 약혼과 비슷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어려도 남자아이는 결혼식을 올리는 순간부터 다른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하거나 행위 치며 노는 것을 할 수 없었고 의젓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조선에 체류하는 동안 12살의 상투를 튼 남자아이의 초상화를 그린 적이 있었습니다. 위의 초상화로 그 아이는 민비의 친척 중 하나였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는 그 아이에게 여러 가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아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마음에 드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녀는 결혼식 때 한 번밖에 본 적이 없으며 말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놀란 세비질 엔도어가 모르는 여자와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 물었을 때 그 여자아이와의 결혼은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비질 엔도어는 그의 아버지는 여자아이를 잘 아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또 전혀 뜻밖에도 그의 아버지 또한 여자아이에 대해서는 모르며 여자아이의 아버지를 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어머니는 모른다고 했는데 돌아가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와는 언제 함께 사는지 묻자 19살 혹은 20살 정도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남자 아이의 증언은 조선의 조혼 일면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데 대체로 결혼식만 일찍 올릴 뿐 합방은 사춘기 이후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에서의 결혼이 본인들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주로 아버지들끼리 술 한잔 마시면서 약속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신기하고 놀라웠는지 세비질 엔도어뿐만 아니라 대다수 외국인들이 조선의 조혼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때로 통역을 통해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임을 각주로 달았습니다. 달리 기록에 따르면 조혼에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 나이가 비슷한 미성년자끼리 결혼하기도 했지만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여자가 어린 경우는 보통 16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합방을 했고 여자의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남자가 12세 정도만 되어도 바로 합방을 시켰다고 합니다. 가급적 빨리 자손을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